오늘은 우리 요루가 마지막으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요루야, 인사해야지. 그동안 고마웠어, 다들. 건강하게 지내. 그래, 요루야, 가자, 이제. 가자. 하나, 둘, 셋! 말도 안 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아니, 갑자기 유루루가 왜 유치원에 안 나온다는 거야? 모르겠다. 모르겠다. 유루루가 며칠 유치원에 없어서 심심했는데, 이제 좀 다시 시끄러지나 싶더니, 이게 뭐냐고. 하나도 재미없어. 저, 혹시 우리가 어제 유치원에서 요루루랑도 안 놀고 집도 까먹고 우리끼리 갔잖아? 혹시 유치원 끝나고도 우리가 다 바빠서 요루랑 못 놀고 그래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 아, 맞다, 그랬지. 그랬다. 요루루는 며칠 동안 유치원에 못 나와서 우리랑 못 놀게 되었는데, 와서 우리가 한번 그랬던 게 요루루한테 되게 상처였을지도 몰라. 안 나온 동안 우리가 자기를 잊어버렸다거나 우리끼리 더 친해졌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그럼 어떡하지? 요루루가 다른 유치원으로 옮긴다 했지? 어, 그렇다. 그러면 나한테 되게 좋은 생각이 있어. 자, 얘들아, 일로 와봐. 모여봐. 그래, 말해봐. 자, 속탁속탁 어때? 좋은 생각이야. 그래, 이 방법으로 가는 거야. 그래, 좋다. 여보, 오늘 토요일인데 오늘 어디 간다고 하지 않았어? 아유, 오늘 요루루 그 유치원 입학하기 전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부모님들 모셔가지고 맞다. 견학한다 그랬어. 아, 맞다. 아, 오늘 그 새로운 유치원 미리 견학 가보기로 했지. 그럼 밥 먹고 빨리 가야겠다. 아, 리아도 따라와. 동생, 유치원 새로 가는데 같이 가보자. 아니, 무슨 유치원까지 따라갑니까? 밥 먹어. 아, 다 먹었다. 자, 이제 슬슬 출발해볼까, 얘들아. 가자. 어떤 곳일까? 출발이야.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가 바로 요루루가 다닌다는 그 새로운 유치원인가? 전단지로 봤을 때보다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말이야. 등록금이 비쌀 것 같아. 역시 등록금 비싼 만큼 좋겠지? 그 전보다 싸다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견학 오신다는 가족분들인가요? 아, 맞아요. 저희 딸이 월요일부터 여기에 다닐 거예요. 아, 저희 기린 유치원에는 새로운 시설들이 많고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많으니까 여러 군데 다 구경하고 가세요. 아, 네. 네, 그럼 저는 이만. 아, 여보, 유치원이 진짜 고급진 것 같아. 천천히 구경하고 가볼까? 그래요. 아, 그리고 선생님도 직접 벗은발로 뛰어나오셨어. 아, 그러니까 친절도 하셔라. 믿고 보낼 수 있겠어. 이게 뭐지? 이거구나. 야, 짱구 같은데? 그러게 말이야. 리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내 주위에서 얼쩡거려? 여기 잠깐 구석에 가봐. 왜? 됐다. 여보, 이제 리아는 가둬놨으니까 우리 천천히 구경하자. 너무 거슬려가지고 말이야. 창고 해놓고 가자. 자, 옆에도 가볼까? 이게 뭐지? 이거 교실인가 설마? 우와. 이야, 이거 피아노도 있고 아기자기한 게 좋다. 진짜 유치원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그니까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좋다. 우리 딴 데도 구경하고 가자. 야, 여기는 뭐야? 여기도 교실인가? 여기는 약간 핑크색 그런 반인가 봐. 우와, 예쁘다. 여기 여기서 우와. 요루루가
수업할 생각 아닌가? 진짜. 좋겠다. 좋겠다, 요루야. 좋은데도 수업도 받고. 그치, 오빠도 부럽지. 오빠도 전학 가고 싶은데 못 가서 오냐고. 아, 부럽다. 나도 전학 가고 싶어. 딴 데 가보죠, 여보. 우와, 여기 뭐야. 운동장 이런 것도 있네.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곳인가 봐. 우와. 야, 신기하다. 우와. 너무 좋은데? 그니까. 이게 유치원이야. 호텔이야, 이거. 오오오 오호 오 아, 여기가 공간인가 봐. 어. 어. 그러게. 어, 그런 거 같은데. 오! 야, 어항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진짜 깨끗해. 얼마 안 지워지도 그런지. 어? 요루야, 여기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좋은 친구도 많을 거야. 새로운 친구? 아이 그럼 좋은 친구도 많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야, 일단 여기부터 가볼까? 오, 여기는 손님이 이렇게 맞이하는 곳인가 봐. 아이고, 그리고 물도 애들이 직접 뽑아 먹을 수 있게 정수기도 있어요. 그 전 학교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아, 나 잠깐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이 여기 있네. 야, 이거 화장실이 되게 잘 돼 있어. 오, 야, 이거 소변기도 있고. 어, 여기 남자 화장실. 야, 이거 좋구만, 좋구만. 아, 여보, 빨리 나와요. 빨리. 아, 알았어, 빨리. 알았어. 빨리야, 쉬야 좀 하고 가. 너 쉬말이 없잖아. 그래. 아, 여기도 구경해 볼까? 여기 뭐지? 와, 야, 여기 약간 요리 수업 같은 거 받을 수 있나 봐. 조리실인가? 야, 진짜 신기하다 이거. 우와. 와, 좋았어. 왜 이렇게 좋아? 한번 이게 불이 잘 들어오는지 볼게. 자, 딱 넣고 돌려볼까? 띵. 잘 되는 것 같아요. 여보, 리아가 맛있게 잘 구워진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요루루 이제 유치원에서 맛있는 것도 잘 먹고 다니겠네. 아, 그럼 맛있는 것도 만드는 법도 배울 수 있겠어. 이거 다 쎌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딴 데도 가볼까? 어? 여기는? 보건실인가봐, 여보! 아프면? 쉴 수 있나봐. 아니, 나는 유치원에 보건실이 있는 데는 또 처음 보네. 그니까, 얼마 좋으면 이런 데가 있어. 이야. 어, 리아야, 약 먹을 시간이야. 너 많이 아프지? 약 좀 하나 먹고 시작해. 뭐야, 이거 소금하고 우추 아니야? 아니야, 감기약이야. 먹어. 너 감기 걸렸잖니. 어? 왜? 그래, 수면제야. 정답이야. 자. 아, 아까부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수면제를 먹였어. 자, 여보. 여보, 선이 넘었어. 딴 데 가자. 그래. 딴 데 가자. 여긴 뭐지? 어이, 교직원 외 출입 금지? 어?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선생님 휴게실인가 봐. 커피 버튼이라고? 야, 좋잖아. 편해 보인다. 그러니까. 이건 뭐지? 야. 교무실? 야, 교무실. 선생님 계시네. 네, 안녕하세요. 일에 집중하셔가지고 못 들으셨나? 아, 언제 들어오셨죠? 아, 선생님, 롤티어가 실버네요. 이거 빨리 꺼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야, 이거 교무실도 있고. 2층도 있다고? 이런 건 처음 보네, 유치원에. 2층 유치원? 우와. 이야, 사진도 걸려있고. 여기서 잘 수도 있나봐, 편안하게. 그러게. 미끄럼틀도, 실내 미끄럼틀? 소름. 와, 진짜 맑다. 그리고 여기서 약간 강당 같은 건가 봐. 여기서 막 둥둥당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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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둥당당. 난 자유롭고 싶어. 병둥당당. 야, 재롱잔치도 펼칠 수 있고. 좋겠다, 요루루는. 그니까 장난감도 엄청 많고. 여긴 뭐야? 여기는 약간 추억을, 이렇게 요루루 유치원의 추억을 새길 수 있는 사진관인가 봐. 유치원생들인가 보네, 전부 다. 그니까 말이야. 이거 이 사람 누구야? 요루야, 어때? 요루야, 어때? 새로 다닐 유치원의 친구들이야. 그니까 말이야. 우와, 아뿔. 아살라말라이쿰. 와, 여긴 뭐 하는 곳이지? 우와, 이거 뭐야? 우와, 옆으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복도? 여기 아직
공사 중인가 봐. 그러게. 와, 진짜 좋다. 좋다. 야, 좋다, 좋다. 저쪽 건물도 가볼까? 가자. 다 통로가 이렇게 연결돼 있나 봐. 그러게. 오, 이 초록색 반. 아유, 어쨌든 다 둘러본 것 같은데 요루루는 진짜 좋겠다. 이렇게 좋은 데에서 유치원도 다니고. 전 유치원보다 훨씬 좋아. 아이, 그렇지. 여기 등록금이 엄청 비싸다고 들었거든. 아, 이제 우리 집에 슬슬 가자. 그치? 가자. 집에 슬슬 가는 게 좋겠어. 리아야, 집에 들어가야지. 어, 맞다, 맞다. 아, 여보, 이제 집에 갈까? 네, 리아야, 적당히 하고 집으로 와. 야, 아이고. 새로운 유치원에 요루가 다닐, 이렇게 좋은 유치원에 다닐 생각이니까 기분이 좋구만. 좋아. 우와, 다시 와도 진짜 너무 예쁘다. 동화책 속에 나오는 건물 같아. 이제부터 이 새로운 유치원에 다니면서 나랑 잘 놀아주는 새 친구들도 사귀고 잘 놀고. 근데 정말 애들이 잠깐 실수한 건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군 건 아니었을까? 괜히 유치원을 옮겼나? 너무 후회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 새 친구 잘 사귀고 뭐. 저 익숙한 뒤통수는? 야, 요루루! 요루루, 네가 어떻게 우리를 버리고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없으면 얼마나 심심한데. 우리 네 명이서 놀아야 진짜 재밌는 거 아니야? 얘들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노답 사용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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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과의 뜨거운 우정. 하,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렇게 요루루의 새로운 유치원 생활도 시작됐다.